토요타 IC 지나갑니다. 저거 무엇이냐, 무엇이냐? 엄청나구만. 가천대요. 적으로 맞는 말이어도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초기
실제 사회에 나와서는 먹히지도 않는 소리를 왜 저렇게 하지? 근데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유효해요. 그러니까 대학 입학이라는 희소자원을 분배받기 위한 용도로서만 생각해야지 그 이상으로 거기다가 뭔가를 부여해가지고 내가 이걸 잘 봤으니까 사회에서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는 수능하고 아예 다르게 돌아가니까. 그리고 내가 대학이라는 희소자원을 정말 좋게 분배를 받았어요. 뭐 서울대 갔어요. 근데 그 유효기간이 만 29세, 한 29 정도까지.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서 29살까지 뭔가를 이뤄놓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는 서울대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서울대를 발판으로 해서 다른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못 봤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이 굴레 속에 가두더라고요. 아, 나는 저런 좋은 대학 간 사람들에 비해서 열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를 그 상상 속의 틀에다가 가두고 그 안에서 평생을 살더라고요. 근데 실제 세계에서 자본의 분배는 수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만난 고수익자들,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 좀 만날 때마다 아이고. 제가 올린 그 수능 영상 너무나 맞는 소리여가지고 감탄하면서 봤다. 이런 얘기를 은혜 나오신 형이에요. 제가 같이 술 마시고 노는 의사 형이 그렇다고 배우고 수능 상위 1등 주고 그러는데 세상을 겪어보지도 못하고 수능 공부하는 자기 왜 전부인 보호자들이나 남의 기관을 심어놔요. 그래서 실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정답이 있는데 하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캘리포니아 발음, 뉴욕 발음만 영어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수능에서 영어 듣기 영역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게 정답이니까 그것과 다른 액센트가 나오면은 아, 영어는 영어 못하네. 강기문 영어 못하네. 삼성 고동진 사장 영어 존나 못함. 이러고 있는 병신이 되는 겁니다. 전 이제 테크리뷰도 하는데 삼성의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이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크리에이티비티는 좀 외국인들로 아웃소싱을 했으면 좋겠는데 삼성은 이 휴대폰 앞면에 있는 급한치 호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호를 없앴습니다. 그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는데 애플은 그냥 그거를 문제라고 규정을 안 하고 다이내믹 아일랜드 우리가 의도한 겁니다. 이러니까 엄청 잘 팔리잖아요. 지금 아이폰 시리즈 역사상 최초로 프로 모델이 일반 모델보다 더 잘 팔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상황을 타개해가는 능력은 수능으로 절대 길러줄 수 없고 오히려 수능은 그런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죠. 정답이 하나밖에 없다고 계속 가르치니까. 그 해당 문학 작품을 쓴 작가도 모르는 의도를 왜 잡고 안 잡고 영어 사용권 사용자들이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 해괴한 문장을 가지고 수능에서만 유효한 사고를 가지고 막 그거 풀고 있고 천하제일 EBS 암기대회 하고 있고 수학 패턴 문제 풀고 있고 실제 수학적 난제를 크리에이티브하게 해결해내는 것이 이제 수학 교육의 목표인데 그래서 세상을 더 발전시키는 게 목표인데 뭐 패턴 문제 잘 풀어가지고 뭐 올림피아드 1등 해가지고 미국 대학 가서 보고 인정받겠어요? 오라는 시장 드나요?